네,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우크라이나에서 취재 중이던 전직 뉴욕타임스 기자가 러시아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. 동료 두 명도 부상당했습니다.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서쪽 리비우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시장을 또다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. 한세영 기자입니다.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북쪽 외곽 이르핀에서 취재하던 전직 뉴욕타임즈 영상 기자 한 명이 러시아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. 희생자는 51살 미국인 브렌트 르노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목에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.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미국인 기자 한 명과 현지인 기사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. I saw him being shot in the neck, and we got split, and I got pulled into the. And who brought you here? An ambulance. I don't know. 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온 용병에 대한 공격도 감행됐습니다.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의 군 교육센터와 훈련장을 공습해 용병 18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이곳 야보리우 기지에서 35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.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а уничтожены до 180 иностранных наемников и крупная парт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. Уничтожение прибывших на территорию Украины иностранных наемников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. 멜리토폴시 시장에 이어 두 번째 시장 납치도 일어났습니다.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어제 아침 8시 반 드니프로 루드네시의 시장이 러시아군에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.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서부까지 폭격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